아니 그런 경우가 많죠.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.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뢰 복이 되고 지탱님이 되고 지천태, 뇌천대장, 택천쾌, 중지곤, 중천건, 그 다음에 천풍구, 그 다음에 천산돈, 천지비, 풍지관, 산지박, 그 다음에 중지곤 그랬습니다. 자, 요렇게만 하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1년 12대를 무슨 수로 알아먹으라고요. 그죠? 그래서 조금 쉬운 글자로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다 아니까 지웁니다. 뭐, 아직 득을 외웠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체득을 해야죠. 몸에 딱 붙여서 얻어올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. 저는 여기까지만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조금 쉬운 방식으로 붙입니다. 이거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양이 다 마치고, 음을 마치고죠. 양, 선, 음, 후입니다. 양을, 음을 다 마치고, 오늘 하루가 끝나는 때가 여기죠. 끝난다 그러면 마치다라는 것이죠. 마칠 요 자, 그죠? 시작해서 끝으로 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하고, 마치는가 싶었더니 뭐가 나와요? 양 하나가 나오죠. 그래서 양보를 이렇게 쓰면 되죠. 이게 뭐예요? 자월이죠. 자월입니다. 그죠? 자월. 오늘날 하나라 역법으로는 음력 11월입니다. 그죠? 자월 그래요. 백성들한테 자월자월한 뭐예요? 그 아들다리라는 소리예요. 아니면 자자는 씨앗다리라는 소리예요. 도대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볼 거라면 공부 좀 하면은, 그죠? 아,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할 것이고. 물론, 아, 마치고 새로 하나, 그죠? 성인이 돼서 새로 하나 나오는 것이 아들이 되고, 공부도 기본적으로 한 번에 빙그르르 돌고 그래야 두루두루 알아야 선생 노릇 할 수 있죠. 그래서 선생 자아도 되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요? 씨앗도 되는 것이고, 또, 자. 그랬더니, 그거 쥐잣단데요. 쥐는 쥐서가 있죠. 쥐서가 있습니다. 근데 왜 여기다 쥐, 백성들한테 얘기했죠. 이것도 어렵죠. 그래서 아까 쉽게 표현할 알 수 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표현했는데, 시간으로 표현하자면, 하루의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밤 11시에서 2시간 단위죠. 그 다음날 1시까지입니다. 다시 말해, 여기 날짜 변경선이죠. 여기는 날짜 변경점이죠. 날이 바뀌죠. 여기는 전날 자시, 그 다음날 자시가 됩니다. 그래서 전날 자시는 뭐라고 한다? 야자시 이렇게 표현하죠. 야자시하고 그 다음날 자시는 주자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낮주자를 쓰고 그냥 주자시가 되죠.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? 쥐를 또 알아야 돼요. 그죠? 쥐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쥐, 제가 이거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, 인터넷에 보면은 세미라밖에 없어요. 세미라도 그 세미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. 이건 쥐를 제가 잡아서 볼 수가 없고, 어렸을 때 쥐 잡을 때 진작에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.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, 내가, 왜냐면 쥐는 앞발이 4개고 뒷발이 5개래요.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그죠? 안 믿어요. 제가 직접 다 확인해야 되니까. 그래서 당신은 인터넷상에 제가 세미라밖에 없어가지고, 얘네들이 세미라도 이게 정확하게 안 된 거야. 정말, 정말 세미라 그러는 사람이 지가 쥐를 알고 그랬더라면 뭘 그래야 돼요? 가장 특색인 앞발 발가락 4개, 뒷발 5개를 해야 돼. 앞발은 퇴화가 돼 있거든요. 이걸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아직 한참 떠들고 나한테 요새는 얼마나 쥐가 잘 나오는지요. 말도 못하게 잘 나요. 앞발, 뒷발 해가지고요. 얼마나 이쁘게 잘 나오는지 인터넷에 금방금방 나옵니다. 제가 이거 초기에 천자문에다 정리할 때만 하더라도 치즈 먹는 쥐 하나, 흰, 그 무슨 쥐라고 그러죠? 알 뭐라고 하는데, 그런 쥐밖에 없는데 요새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, 뭘 쥐가 어느 정도로 발달되는지, 조금 머리통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가슴뼈나 이런 데에서 막히는데, 얘는 쥐는 가슴뼈까지 딱 좁힌대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파트에 화장실에도 변기 속에도 쥐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 실험도 한 건데요. 머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도 잘 쳐요. 잠수해요. 딱 쳐가지고 관을 통해가지고 있죠. 퐁당 나오는 것까지 사진 찍다 실험으로 해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가슴뼈를 딱 오므린답니다. 어쨌든 그런 쥐입니다. 그래서 앞발, 이거는 양과 음을 두 개 다 갖고 있죠. 첫날은 음이 되고, 네 개는 음이죠. 다섯 개는 양이죠.
그래서 음양을 한 몸에 다 갖춘 쥐라고 해서 쥐띠라고 붙여준 거예요. 근데 모르는 사람, 아우 쥐는요 밤에 활동하니까요. 저 낮에 돌아다니는 쥐 많이 봤거든요.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, 그죠?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야수들 많잖아요, 그죠? 그 얘기하면은 이게 질문이 막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특질을 옛날 사람들이 바보 아니거든요. 굉장히 저기 뭐야 살펴가지고 표현한 내용입니다. 이것도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.